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명예와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생이 된두 신부의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비극의 두 신부. 경상도 하동 땅 옥정면에는 고개가 있습니다. 종악골에서 안개골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이 고개는 가마 고개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종악골 마을에는 조진사, 안개골 마을에는 이생원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집안은 하동에서는 내노라 하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악골 조진사 집으로 한 노파가 찾아왔어요. 그는 혼인을 중매하는 노파인 매파였습니다. 마님, 안개골에서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녀가 밖에서 이렇게 아뢰자 안방에 있던 부인이 조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영감, 어떻게 할까요? 부인이 묻자 조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게 하시오. 부인이 하녀에게 분부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윽고 안방으로 매파가 들어왔어요. 매파는 조진사 부부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볼일로 왔는가? 어디 좋은 혼처가 있어서 왔는가? 매파가 허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명문 집안이지요. 어느 댁 자제인가? 예, 안개골에 사는 이생원 댁 자제입니다. 뭐라고? 조진사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자네 지금 사람 놀리는가? 이생원 네가 명문 집안이라고? 당장 집어치우게! 조진사는 매파를 사납게 노려보더니 화를 벌컥 냈습니다. 매파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생원 댁은 안개골에서 첫손 꼽히는 집안인데요. 이 종악골에서도 알 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 조진사는 매파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혼이 나야 내 말을 듣겠는가? 내 앞에서는 이생원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니까. 조진사의 호통에 매파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민망한 듯 끼어들었지요. 영감, 어찌 그리 화를 내십니까?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내가 흥분하지 않게 되었소. 안개골 이생원네라면 대개 이왕 학파에 속한 집안이요. 우리는 남명조식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있겠소? 부인은 씩씩거리는 조진사를 바라보다가 매파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멈, 자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네. 안개골 이생원네에서 우리와 사돈을 맺겠다고 자네를 우리에게 보낸 건가? 아닙니다. 저는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조진사 댁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댁에서 좋다고 하시면 이생원 댁을 찾아가려 했지요. 조진사는 매파의 입에서 계속 이생원의 이름이 나오자 참지 못하겠다는 듯또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생원네와 사돈을 맺게 하겠다고 수작을 부려? 내 자식을 지나가는 거지에게 줄망정. 그 집안에는 절대로 줄수 없어. 잘 알겠습니다. 그만 물러가겠으니 고정하십시오, 진사 어른. 매파는 조진사의 기세에 눌려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조진사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전하의 못된 할망구야. 어디 원처가 없어 그따위 집안 얘기를 꺼내 화를 돋어. 조진사는 벌떡 일어나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조진사가 이생원 집안 얘기가 나오자 크게 화를 낸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조진사 집안과 이생원 집안은 학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두 집안은 사돈을 맡기는커녕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담을 쌓고 지내왔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매파가 중매를 하겠다고 찾아왔으니 조진사가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안은 저마다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가마에 신부를 태워 집을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마가 종합골과 안개골 사이에 있는 고개에서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고개는 그리 비좁지 않았어요. 한쪽이 비켜줘야 가마가 지나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 비켜달라며 맞섰습니다. 우리는 중화골 조진사 댁 신부의 가마 행차다. 옆으로 비켜서라. 뭐라고? 너희들이 비켜서라. 우리는 안개골 이생원 댁 신부의 가마 행차다. 우리는 절대로 못 비킨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물러서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부드럽게 다 이럴 때 말을 들어라. 양쪽 집안 사람들은 가마를 세워놓은 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오고 가는 말도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가마를 부수기 전에 한쪽으로 비켜서라. 신부가 다치는 꼴을 보고 싶으냐? 니놈들이 가마를 부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줄 아느냐? 가루로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특별히 용서해 주마. 버릇없는 놈들이구나. 좋다.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양쪽 집안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고개 아래에는 남강에서 갈라져 나간 물줄기인 덕천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어요. 두 집안의 가마가 고개에서 마주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랑 집안 사람들 그리고 태계 이왕 학파 및 남명 조식 학파의 선비들까지 이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들은 고개에 초막을 치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느새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장을 보겠다는 듯 어느 쪽도 협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괴로운 것은 가마 속에 갇혀있는 신부들이었어요. 신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사를 한탄했습니다. 그까짓 가문과 학파가 뭐 그리 대단하기에 이런 쓸모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냐?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구나. 양쪽 집안 사람들은 시집가는 신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가문과 학파의 명예가 더 중요할 따름이었어요. 이 부질없는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저쪽 집안 신부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신부는 몸종을 시켜 다른 쪽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죄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니 우리가 죽으면 이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저는 커다란 돌덩이를 치마에 사서 안고 덕천강으로 몸을 던지려 합니다. 당신도 내 뜻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쪽 가문과 학파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에. 쪽지를 받은 신부는 다른 쪽 신부에게 몸종을 보내 자신도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뒤 양쪽 집안 신부들은 몸종을 시켜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덩이를 치마에 사서 안고 거의 동시에 덕천강으로 몸을 던졌지요. 아, 신부들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고개 아래는 낭떠러지였고 강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결국 꽃다운 신부들은 저승으로 홀레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경상도 하동 땅 옥종면 종합골과 안개골 사이에 있는 이 고개는 가마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가난뱅이 과거 보기.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는데 집이 참 가난했지요.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 형편도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 서당에 다닐 동안에 저는 오줌 장군 지고 들에 가고 지게 지고 산에 가고 이랬지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글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일하는 틈틈이 서당에 가서 문틈으로 가만히 동양글을 배웠어요. 그렇게 눈치코치로 얻어 배운 동양글이 남들 옹글게 보은 글보다 나아서 몇 해 동안 배우고 나니 모르는 게 없게 됐지요. 마침 다른 서당 도령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가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돈 한 푼이나 있어야지요. 빈털터리니까 부잣집 도령들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갔지요. 짐을 지고 잔심부림이나 해주면서 가다가 도령들이 밥을 먹으면 한 술 얻어먹고 도령들이 잠을 자면 한 자리 얻어 자고 이러면서 갔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빈털털이니까 밥 한 그릇 못 사는 거예요. 늘 얻어먹으면서 따라다니는 게 일이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그만 심통이 났어요. 하루는 이 가난뱅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렸지요. 너 한 통 내려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고서 휙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정승 딸이 외갓집에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다가 가난뱅이를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지요.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 하게 돼서 봉변을 당했노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정승 딸이 가난뱅이를 풀어주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음식 보따리까지 내줬어요. 어서 빨리 도령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이것으로 한 턱 내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가난뱅이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한 턱 내니까 도령들도 별 수 있어요. 함께 과거길을 가게 됐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또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또 얻어먹기만 하면서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또 심통이 났어요. 하루는 가난뱅이 덜어 길가 큰 집 안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오라고 시켜놓고 가난뱅이가 배 따러 나무에 올라간 새 저희들끼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도 노자가 생기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고서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마침 정승집이었지요. 정승이 잠을 자다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꿈을 꿨어요. 꿈을 깨어 배나무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 해서 봉변을 당했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승은 꿈에 용을 봤으니 틀림없이 이 아이가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짐을 받았어요. 만약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이 나겠느냐?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가난뱅이한테 노자를 듬뿍 줬어요. 가난뱅이는 정승한테 노자를 받아가지고 또 불이 나케 도령들을 따라갔지요. 따라가서 노자를 내놓으니까 도령들도 별 수 있어요. 함께 갔지요. 그래서 끝내 가난뱅이는 무사히 과거장까지 가게 됐어요. 가서 과거를 봤는데 보기 좋게 급제를 했지요. 다른 도령들은 다 떨어지고 말이에요. 가난뱅이는 약속대로 정승딸과 혼인을 했어요. 사실은 정승딸이 본래 조막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뱅이와 혼인하고 나니 손이 쫙 펴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생연분이라고 했답니다. 노처녀가 짠 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처녀가 있었습니다. 길쌈도 잘하고 착한 처녀였지만 얼굴이 곰보라 도무지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걱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윗마을에 사는 배주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총각이 있어. 내가 중매를 서려고 왔네. 처녀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나 봐. 그런데 배주사가 내놓은 혼처 자리에 부모님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 딸이 늙고 곤보라지만 지참금을 갖고 오라니?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을 그냥 늙게 할 수야 없지 않아요. 아랫방에서 길쌈을 하던 처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처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담을 했지만 내색을 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는 화풀이라도 하듯 정신없이 배짜기에 매달렸습니다. 처녀의 배는 자기도 모르게 갈수록 폭이 좁아져 우순골로 짜졌습니다. 장날이 되자 아버지는 처녀가 짜놓은 배 여러 피를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어서 배를 팔아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처녀가 짠 배는 한올한올 바르게 짜진 터라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폭이 좁아 못 쓰게 된 배를 보자 모두들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폭이 좁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때였습니다. 장꾼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지요. 이 배는 노처녀가 짠 배가 분명하지요. 이걸 나한테 파시오. 그런데 이 못쓰게 된 배는 사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이 배는 장가 못 간 노총각의 상사병 약으로 쓰인다오. 장꾼의 말을 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장꾼에게 노총각이 사는 집으로 중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짠 배로 인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친 허황옥.
옛날 한반도 남쪽에 있는 가야 지역에는 나라 이름도 없고 임금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홉 마을로 나뉘어서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아홉 명의 우두머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모두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원전 4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사를 앞두고 동쪽 개을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아홉 명의 우두머리와 백성들은 북쪽의 구지봉으로 갔습니다.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단에 차려 놓았을 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허공에서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기 때문이었어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느냐? 거기에 사람이 있느냐니까. 아홉 명의 우두머리는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는 구지봉 아래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내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구지봉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거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먹겠다.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임금을 맞게 될 것이다. 아홉 명의 우두머리는 시키는 대로 구지봉 꼭대기로 올라가 흙을 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 끝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홉 명의 우두머리는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풀고 황금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둥근 황금 알이 여섯 개나 들어있었어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황금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 알들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지요. 아홉 명의 우두머리는 황금 상자를 아도간의 집에서 보관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도간의 집에 다시 모인 우두머리들은 황금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섯 개의 황금알은 간데없고 여섯 명의 남자아이가 상자 속에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두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우두머리들은 이들을 상위에 앉히고는 공손히 절을 했지요. 우리들의 임금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10여일이 지나자 거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아이는 키가 무려 9척이나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하여 이 아이 이름을 수로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씨성을 붙여주었지요. 수로왕은 금간가야를 다스렸습니다. 수로왕과 함께 알에서 나온 다섯 사람도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어요. 다섯 가야는 대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고령가야입니다. 수로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어느새 7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수로왕은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아 왕비가 없었습니다. 아홉 명의 신하는 수로왕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임금님,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왕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마땅한 배필이 없으시면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오. 저희들의 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내 짝도 하느님이 구해주실 것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로왕이 신하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유천가는 배와 말을 이끌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시오. 그리고 신기가는 승점 고개에 가 있으시오. 망상도에 간 유천가는 도두촌을 내려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배가 온다. 횃불을 올려라. 유천가는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오는 배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허황옥 공주 일행의 배였어요.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아유타국의 왕은 허황옥을 몹시 사랑하여 딸이 태어났을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을 구해줘야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똑똑한 사내 아이를 보면 눈여겨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허황옥이 16살이 되자 왕은 사윗감을 찾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젊은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왕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하느님이 바람처럼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를 배에 태워 가야국으로 보내라. 가야국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내 임금이 된 김수로가 있다. 그는 아직 신부를 얻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 그와 결혼시켜라. 다음 날 아침 왕은 꿈이 하도 이상해 왕비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도 깜짝 놀라며 이런 말을 했지요. 어머나,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은 부부의 꿈에 모두 나타난 겁니다. 왕과 왕비는 하느님의 뜻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황옥을 가야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항해 준비를 서둘렀지요. 신보 조강 등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두 명과 그들의 아내 모정, 모량, 그리고 시종, 노비 20명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허황옥 일행은 배 안에 금은 보화와 비단, 옷등을 가득 싣고 인도를 출발했어요. 아유타국에서 가야국까지는 백길로 2만 5천이었습니다. 공주 일행이 가야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수로왕에게 전해졌어요. 귀한 분들이 왔으니 대궐로 모셔오너라. 수로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허황옥에게 가서 그녀를 대궐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허황옥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물러가시오. 그대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어찌 함부로 따라갈 수 있겠소? 신하들이 수로왕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제야 수로왕은 대궐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60부쯤 떨어진 산기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허황옥을 기다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허황옥은 배를 별포 나루테에 대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수로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황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개에 올라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자신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친 것입니다. 허황옥은 임시궁전인 장막으로 가서 수로왕을 만나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 공주입니다.
하느님이 부모님의 꿈에 나타나 저를 가야국 왕의 신부로 보내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수로왕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소. 그래서 신하들의 청도 물리치고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그래서 수로왕과 허황옥은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황옥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허황옥을 존경하고 우러러보았습니다. 허황옥은 15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했지요. 수로왕 역시 몹시 슬퍼하며 그녀를 구지봉 동쪽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허황 후릉은 지금의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답니다. 황후를 잃은 백성들은 허황옥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황옥을 영원히 기념하려고 그 일행이 도착한 도두촌을 주포촌이라 고치고 배에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허황옥이 자신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친 고개를 비단고개라고 불렀답니다. 구글 엎지른 효자. 옛날 충청도 홍성 땅, 지금의 결성면 교향리의 서짓골 마을에 도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도리의 어머니는 몹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방 안에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얘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예, 어머니. 일찍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 도리는 밖으로 나가 빈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방 안에 누운 어머니는 마당을 내다보며 말했지요. 산속 깊이 들어가지 마라. 욕심을 내어 나무찜을 너무 많이 지고 오지 말고. 알겠어요, 어머니. 방 안에 점심상을 차려놓았으니 제가 없더라도 꼭 드셔야 해요. 허냐, 내가 기운을 차려 일어나야 할 텐데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랴, 밥하랴, 빨래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집안일이 즐겁고 재밌는 걸요. 조금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게 사는 녀석이 할 소리냐. 너도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살인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녀석, 나를 안심시키느라 늘 웃는 낯으로 말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불칠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가 얼른 병이나 품팔이 일이라도 해야 집안 살림이 나아질 텐데. 어머니는 늘 혼자 고생하는 아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언제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자신은 굶을망정 어머니에게는 꼭 음식을 챙겨드렸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만큼 어머니를 잘 모시는 아들이 또 있을까? 그야말로 하늘이 낸 효자야. 물론이지.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무슨 술을 쓰든지 구해다 주잖아. 도리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야. 마을 사람들은 도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도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숲에 빈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장날이지?
나무를 좀 넉넉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도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도리가 나무를 잔뜩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웬 나무를 그리 많이 했니? 욕심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 나무를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도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리는 나무지게를 지고 장터로 갔지요. 장터는 몹시 붐볐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로 떠들썩했지요. 나무찜 사세요. 나무찜 사세요. 도리는 장터 한구석에 나무를 부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나무찜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단골 손님들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도리는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야단났네.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도리는 나무찜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각, 여기 있었구먼. 우리도 나무찜이 필요하니 배달 좀 해줘. 도리가 쳐다보니 주막집 주모였습니다. 아주머니, 나무찜은 얼마나 드릴까요? 여기 있는 것을 모두 살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도리는 신바람이 나서 나무찜을 짊어진 채 주모 뒤를 따랐습니다. 도리가 주막집 마당에 나무찜을 부려놓자 주모가 말했어요. 정각,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주지. 손님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러지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부엌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줘. 도리는 주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 가서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장작을 아궁이 속에 넣어 불을 지폈어요. 아궁이 위에 솥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부엌을 번질나게 드나들며 솥뚜껑을 열어 뚝배기에 국을 퍼 담았습니다. 도리는 오전 내내 나무를 팔지 못해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시장했지요. 국 냄새를 맡을 때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막일로 바쁘기 때문에 늦은 점심을 얻어먹을 수도 없었지요. 저녁때가 가까워지자 그 많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그제야 주모가 갑자기 생각난 듯 도리에게 물었지요. 참, 총각, 시장하지? 밥을 차려줄까? 도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모가 솥뚜껑을 열어 젖히더니 뚝배기에 국을 퍼 담았습니다. 정각, 수고했어. 얼른 먹어. 주모는 게다리 소반에 국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고 식사를 권했어요. 그러나 도리는 상에 차려진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음식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맛있게 잡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쉽게 수저를 들 수가 없었어요. 총각, 뭐하고 있어? 먹지를 않고. 오라, 나뭇값 때문에 그러는구나. 걱정하지 마. 주모는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도리에게 내밀었어요. 장날이 되면 잊지 말고 우리 주막에 나무찜을 갖다 줘. 모두 내가 살 테니. 그 대신 오늘처럼 내 일을 도와줘야 해. 알겠어요, 아주머니. 자, 그럼 어서 먹어. 국이 다 식겠네. 그러나 도리는 여전히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눈물까지 흘리네.
죄송해요, 아주머니.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차마 이 국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역시 총각은 효자야. 하늘이 낸 효자라고 하더니 과연 소문 그대로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먹어. 어머니가 드실 국밥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도리는 주모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국에 말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주모는 주막을 나서는 도리에게 밥과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도리는 그 밥과 국그릇을 받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맛 좋은 국밥을 가져왔는데 맛 좀 보세요. 웬 국밥이냐? 너도 같이 먹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주막에서 먹었어요. 주막집 아주머니가 나무찜도 사주시고 국밥도 주셨어요. 어머니의 목까지. 참 고마운 분이로구나. 어머니는 도리가 데워온 국을 밥에 말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뒤부터 도리는 장날이 돌아오면 나무찜을 잔뜩 짊어진 채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모는 그 나무찜을 모두 사주고 도리 어머니가 드실 국밥을 꼭 챙겨 주었습니다. 도리는 주모가 아주 고마웠어요. 그래서 장날에는 주막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주모를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장날이 되어 도리가 나무지게를 지고 주막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요즘은 너무 기운이 없구나. 아무래도 게장국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도리가 말했습니다. 게장국을 드시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게장국을 사오겠어요. 도리는 주막으로 가서 나무찜을 팔고 주막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찜을 팔고 받은 엽전으로 장터에서 게장국 한 그릇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지요. 겨울이라서 날이 금세 추워졌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린 데다 날씨마저 추워져서 길은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도리는 조심조심 빙판길을 걸어갔어요. 마을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빙판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머니! 도리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국그릇은 산산조각이 나서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머니가 드셔야 할 게장국을 엎지르다니. 도리는 분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이 아까운 게장국.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저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련한 녀석, 운다고 해서 게장국이 다시 생기느냐? 어서 장터로 돌아가라. 아직 게장국집은 문을 닫지 않았다. 네가 가진 엽전으로 게장국을 사오너라. 그제야 도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참, 그렇지. 엎지른 게장국이 아까워 다시 사오는 것을 잊었어. 나는 참 바보야. 도리는 오던 길을 되돌려 장터로 돌아갔지요. 게장국집은 막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게장국집 주인에게 매달렸어요. 오늘 밤 어머니는 게장국을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발 제게 게장국을 파십시오. 도리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게장국을 엎질러 다시 게장국집으로 달려오다니. 역시 자네는 효자야. 주인은 도리에게 게장국을 주고 그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게장국을 집에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그런데 도리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게장국을 먹자마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도리가 게장국을 엎지른 고개를 국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용부전. 용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는 행동마다 모두 게을렀지요. 허허, 그 참 게으른 사람일세. 그러게 말이네. 살다가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처음 보는군. 얼마나 게을렀던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용부, 즉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어요. 용부는 맡은 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용부의 집에는 책이 5천 권이나 있었으나 그는 게을러서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지요. 머리가 헐고 몸에 부스럼이 나도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귀찮아서 치료하지 않았어요. 아이, 귀찮아. 그는 앉아있는 것이 귀찮아 방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걸어다니는 것이 귀찮아 길에 있는 것도 싫어했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곤 했는데 그 모습이 꼭 나무를 깎아서 만든 허수아비와 같았어요. 용부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오? 용부의 집안 사람들은 그가 걱정이 되어서 무당에게 그를 데려가 게으름이 없어지도록 빌었지요. 그러나 그의 게으름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때 근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수자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학문이 높은 수준에 이르자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어요. 혹시 용부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그게 누구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 그런 게으름뱅이는 또 없다고 하더군. 근수자는 때마침 용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용부의 게으름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보고자 용부의 집을 찾았지요. 거기 아무도 없소. 근수자가 용부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용부는 역시나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어요.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풀어 흐트린 채 눈을 둥그랗게 뜨고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용부를 본 근수자가 타이르듯이 말했지요. 예로부터 사람이란 부지런해야만 살 수 있고 게으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이요. 그래서 성인들은 모두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몸을 지켰소. 문왕은 해가 떠서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했고 우 임금은 한치의 시간도 아꼈다고 하오. 그러나 용부는 근수자의 말이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용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근수자가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오. 봄이 되면 바람이 불고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리고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것은 모두 하늘이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겠소?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 역시 하늘의 부지런함 때문이오. 그러니 이처럼 부지런한 하늘을 배우지는 못할 망정 게으르게 살아서야 되겠소? 하늘의 뜻을 거슬러 게으르게 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오. 용부는 근수자의 말을 듣고 싱겁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내가 그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대가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여 낮에는 헉헉거리며 일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쉬지 못하고 밤에는 지쳐서 푹 잠들지 못하고 자는 둥 마는 둥 잠꼬대만 하다가 깨어나게 되니 그대가 말하는 부지런함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덕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네. 그러고는 창을 들고 나와 근수자를 내쫓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용부에게 쫓겨난 근수자는 용부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지요. 옳거니 좋은 방법이 있구나. 근수자는 갑자기 그릇에 술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기생을 데리고 곧바로 용부의 집을 찾아가서 큰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요. 용부 있소? 용부는 여전히 귀찮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또 무슨 일인가? 근수자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오늘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온화하게 불고 산에는 새소리가 들린다오. 그대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고 싶어서 이렇게 기생까지 데리고 찾아왔는데 함께 즐기지 않겠소? 근수자의 말을 듣고 용부는 반갑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신발을 신고 문 앞에 나와 지팡이를 짚으며 바쁘게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용부의 게으름이 한순간에 모조리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근수자와 용부는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 용부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한평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꼬마 아이로 착각한 인삼. 옛날 황해도 개성 땅에 가난하게 살던 약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라지만 약장수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약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뿌리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약장수였어요. 자, 약 사시오, 약. 이 약을 잡수시면 항우장사도 이길 수 있고 삼천갑자 동박사기보다도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약 사시오, 약. 약장수는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이상한 풀뿌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며 또 그 풀뿌리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속는 셈치고 그것을 사서 다려 먹었더니 참으로 놀랄만한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는 힘이 용솟아 무거운 큰 바위를 거뜬히 축혀들 수 있는가 하면 겨울에도 감기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이상한 풀뿌리가 참으로 신기한 약이란 것이 널리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전이 되자 이 사람의 풀뿌리는 불티가 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풀뿌리를 사다가 다려 먹은 사람은 어김없이 약 효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약이 잘 팔려서 얼마 안 가서 그 고을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원래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신기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기어코 그것을 알아내어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므로 이웃에 사는 그 풀뿌리 장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듯 벼락부자가 되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걸. 어쩌면 저렇게 벼락부자가 되지? 무슨 비결이라도 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은이는 그 뒤론 풀뿌리 장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웃 벼락부자가 가을이면 집을 나갔다가 꼭 봄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이었어요. 그 해에도 벼락부자는 객지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런데 저것 봐라.
보자기에 다 무슨 상자를 싸가지고 온 듯한데 도대체 저게 뭘까? 오라, 저것으로 아마 그동안 장사를 하고 온 모양이구나. 두고 보라고, 저게 뭔가를 내 기억코 알아내고야 말 테니까. 젊은 이는 마침내 그날 밤에 벼락부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의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창 너머로 늦게 뜬 달빛이 그 들창을 비추어 방 안이 환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방 안을 살펴보니 방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낮에 지고 돌아온 바로 그 상자인 것을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조용히 그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젊은이는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들창에서 들어오는 달빛으로 보니 그 상자 속에는 빨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간이 콩알만해진 젊은이는 그 상자의 뚜껑을 닫는 곳조차 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젊은이의 가슴은 여전히 콩닥거렸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 이튿날 시치미를 떼고 부잣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풀 한 포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풀을 물이 든 병에다 꽂아두었습니다. 이리하여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것은 차츰차츰 꼬마 어린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인걸.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젊은이는 그 까닭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또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실을 낱낱이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또는 당장 나조를 보내어 그 벼락부자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간이 서늘할 정도로 추다를 했습니다. 너 바른 대로 고하렸다. 그와 같은 신기한 풀을 어디서 얻었느냐? 예, 사또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꼬마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차차 꼬마 아이로 변하니 소인이 꼬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니 그래 벌이야 받아야 하지만 그 풀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일러줄 수 없을까? 사또마님, 아니 됩니다. 그것만은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만 내리시길 빕니다. 이 소리를 듣자 사또는 더욱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어허, 왜 이렇게도 말이 많을꼬? 어서 그 재배법을 말하라 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또마님, 그건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인이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인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얼마나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죽이게 될지 모르므로 그 방법만은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또는 법에 의해서 그 벼락부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벼락부자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으나 여태 보지 못한 이상한 풀 한 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풀을 보자 사또는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전에 보고해온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정성 들여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사또의 분부대로
이것을 밭에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 풀이 5년이 되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인삼이었습니다. 한편 이 풀을 인삼이라 부르게 된 것은 벼락부자, 젊은이, 사뚜 세 사람의 손으로 비로소 재배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삼자를 셋으로 해석하여 이는 사람이니까 사람 셋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